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기업 실적과 고용 지표 호재로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회복됐습니다. 다우는 전일 대비 122포인트, 1%가량 올라 11,167을 기록했습니다. 유럽도 올랐습니다. 유럽연합과 IMF의 그리스 지원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가도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일주일 만에 큰 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3% 급등한 85달러 17센트에 마쳤습니다. 독일의 야3당이 그리스 구제자금 지원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주말까지 그리스 지원안 표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예상보다 많은 230만 대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1,000 건 감소해 44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내 최저치였지만 시장의 기대인 44만 5천 건보다는 덜 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유리나입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가 1% 이상씩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실적과 지표 모두 좋았는데요. 모토로라의 1분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주간으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달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의 지원한 합의 임박 소식이 또한 전해지면서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마저도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리스 파산 위기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미국은 그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개선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2월 초순 이후 이탈했던 21선을 회복한과 동시에 이제 그리스 신용 등급 강등 충격 이전의 수치까지 반등했는데요. 다우지수는 1% 이상 상승하면서 11,167.3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29에서 1.63% 상승하면서 각각 1,200포인트, 2,5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개장 전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또 모토로라의 예상과 흑자 전환 소식이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무래도 유럽연합하고 IMF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에 대한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 것이 다우 30개 종목 가운데 26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금융주 같은 경우도 1.87%의 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 채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한 2에서 2%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제 유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완화되다 보니까 유로화가 1.32달러 붕괴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달러 약세 기조 속에 유가도 반등하면서 상품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알코아라든지 샤브론 또는 엑슨모빌 주가도 1% 이상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기술주에서도 일단은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토로라가 의 상승세도 있었습니다만은 팜 같은 경우는 휴대패커드가 1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효과로 24% 정도의 폭등세를 보였는데 또 반면에 같은 날 실적 발표한 비자는 어느 정도 그 월가 예상치를 발표 상향한 실적으로 1% 상승을 보인 반면에 PNG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로 한 1.5%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깜짝 실적을 내고도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진 종목들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업황의 어떤 분위기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금융주가 이틀째 강세를 보였고 달러 약세 또 유로화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 에너지 쪽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얘기셨는데 지표 먼저 한번 챙겨보죠. 뭐 고용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이제 미국장 초반 장세의 어떤 촉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뭐 예상치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2주째 감소세를 보였고 어느 정도 1개월 치저치를 보였습니다. 일단 그 전주 대비 11,000 건이 감소하면서 추정치 43만 5천 건에는 살짝 못 미쳤지만 43만 8천 건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그 4주 이동 평균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전주 대비 한 1,000 건 정도 증가하면서 46만 2,500 건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체크하는 그 포인트가 이제 연속 청구 건수라고 그러는데 연속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18,000 건이 감소한 465만 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 462만 건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1개월 체결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고용시장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고용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아주 굵직한 고용 지표가 될 텐데 그건 또 일정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째 감소하고 있고 한 달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는 시장에 조금 좋은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깜짝 실적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모토로라 얘기를 좀 들려주시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해서 지금 이번에 1분기에 플러스로 순이익이 그렇게 잡혔다면서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관점에서 IT주가 어느 정도 모토로라가 예상밖의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상당히 기술주의 촉매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1분기 휴대폰 전체 판매량 같은 경우는 850만 대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한 1000만 대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기대치는 못 미쳤는데 의외로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예상치 180만 대를 넘어서는 230만 대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1분기 순이익이 이제 6,900만 달러, 주당 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동기 대비 10센터 순 손실에서 흑자 전환하는 것이 강한 매기세가 됐던 것 같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동기 대비 한 6.1% 감소하면서 50억 4천만 달러가 찍게 돼서 어느 정도 예상치인 51억 달러에는 소폭 미달했습니다만은 향후 그 성장성을 나타내는 2분기 순이익 기대치는 여전히 한 3에서 5센트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 전망치 같은 경우도 2배 정도 상향 전망하면서 장중에 한 3.47% 상승하는 그런 기용을 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엑손모빌에 대한 결과, 프록터 앤 갬블, 또 앞서서 잠깐 비자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나머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대표적인 이제 정유회사를 할 수 있는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1분기 순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38% 정도 전강으로 나왔고요. 주당 한 1.33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는 소폭 하향 모습이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한 903억 달러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1% 정도 증가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2008년 3분기에 첫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이 한 0.7% 하락하면서 오히려 뭐 주가는 68달러 60센트로 마감했습니다만은 최근 엑슨모빌의 주가는 여전히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발표한 그 PNG죠. 프록튼 갬블 같은 경우는 3분기 추정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당 83센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새는 그 보면 주당 순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도 중요한데 매출은 오해로 또 191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EPS의 증가보다는 매출치 하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그 1.5% 정도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적들은 또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 물론 주가의 움직임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요. 실적과 지표가 모두 좋았던 뉴욕 증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쪽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뭐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까지 신용등급 강등당하면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졌었는데 그리스 재정 지원안 합의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시장도 그 2거래일 연속 빠지다가 반등을 해줬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그 그리스, 스페인 또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이전 수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데는 아무래도 전일 나온 그 그리스 지원 패키지안에 대한 합의 임박했던 뉴스 사정 상당히 강한 호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일단 유럽연합과 IMF에서 어느 정도 그리스 지원 협상에 대한 타결을 수요일 내 마무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한 그 매기세가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 정부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 삭감 등 자구안 제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정 긴축안을 담은 그 자구안은 30일 정도 발표 예정 것으로 알려졌었고요. 그보다 또 좀 상당히 그 강한 것이 이제 독일이었는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는 국민도 많고 어느 정도 또 5월 9일이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상당히 그동안 그 그리스 지원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오다가 야3당이죠. 독일 이제 녹색당, 사민당, 좌파당 야3당인데 어느 정도 그리스 지원 법안에 신속 합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84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다음 주말 정도는 표결에 들어간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스 정치 동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급락을 했다가 7% 이상 급등하면서 1829포인트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또 IMF 스트라스 칸 총재하고 유럽의 또 장클로드 트리시의 22 총재하고 다들 독일 쪽에 조금 압력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그 비관론자로 알려진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그리스 구제금융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눈길을 끌었어요. 어떤 논리였습니까? 일단 장중에 뭐 대표적인 매파론자의 중 하나인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구제금융 소용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유럽 그 어느 정도 원래 이 사람의 그 발언 자체가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는 별로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리스 재정 상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돈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시장은 그냥 어느 정도 독일의 그 이런 합의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재정위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채무 조정이 먼저지 어디에서 돈을 끌어와서 그 깨진 독을 막는 것이 우선은 아니다. 뭐 이런 톤으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유럽 증시도 사흘 만에 뉴욕 따라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유럽적 분위기까지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상품 쪽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유가가 급등했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리스 우리 완화 소식이 유가를 그 일주일 만에 크게 반등시키면서 다시 85달러 선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이제 달러로 결제되는 원유 선물의 그 매력이 높아진 점하고 또 지표죠. 주간 실업 신청 건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점이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을 낳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가는 한 2.3% 정도 상승하면서 그 85달러 17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그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그리스 불안감 때문에 1.32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상당히 그 최저점을 이어갔는데 또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 임박 소식이 나오면서 한 1.32 상공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달러가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다시 82대를 하락하는 81.99대로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기업들의 조금은 그렇게 영향력이 큰 것 같진 않을 것이다. 조금은 피크가 지났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줄지 않을까 했었지만 기업들의 실적 호재는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오늘 밤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뭐 작든 크든 이어질 예정인데요. 일정을 좀 챙겨주시죠. 그렇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사실 지난 4월 16일 잠정치에서는 69.5포인트가 나오면서 5개월 최저치를 보였습니다만은 금일 발표되는 확정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71로 소폭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카고 지역의 그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58.8에서 60 정도로 증가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1, 4분기 GDP 속보치 같은 경우는 이전 5.6%보다는 약간 낮은 3.3%를 전망을 합니다. 일단 다음 주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5월 초이기 때문에 국직국시간 주요 지표들이 많은데 일단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 중간에 나오는 이제 ADP 고용 보고서 등은 어느 정도 미국 경제 관련 지표 확장에 관한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 접어들어서도 지금도 그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고용 시장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4월 고용 동향 발표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미국 시장 어느 정도 실적보다는 지표가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강한 더 중요한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가 될 텐데 오늘 밤 그러니까 요 간밤에는 엑슨모빌의 실적, 모토로라의 실적 등등이 발표가 됐는데 비슷하게 또 이번에는 쉐브론의 실적이 오늘 밤에 공개가 된다면서요. 예, 쉐브론 같은 그늘 같은 경우는 그 쉐브론하고 DR 홀튼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쉐브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그 92센트에서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한 1.95달러 정도의 그 순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마저 좀 챙겨주시겠어요? 아,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린 5월 4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카드 SM 마스터카드라든지 머커 또 화이자가 실적 발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이제 타임워너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또 그 목요일날 내고는 크래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요일에 타임워너 정도가 거의 마지막으로 해서 실적 발표는 거의 끝나가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 누차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기업들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제는 정말로 무게중심이 지표로 완전히 이동할 것 같습니다.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그리스 유럽발 걱정도 조금 안 해도 될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스피가 어제까지도 사흘째 하락하면서 1730선도 하회를 했지만 오늘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우리 장 전망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 그건 물론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드디어 분기점이 될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미 수치는 사실 그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 상황이고 사실 뭐 반도체라든가 LCD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컨퍼런스 콜이 더 주목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오늘 국내 최대 상장사인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실적 발표 전에 어떤 얘기를 할지가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 날 국내 증시가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전날 중국 증시가 그간 지지권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3,100포인트를 약 2% 넘게 하락하면서 6개월 지지라인이 한 번에 붕괴되는 그러한 양상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네. 바로 다음에 곧이어서 개장을 한 미국 증시가 그리스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과 20 이동평균선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동시에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네. 그 그리스 악재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었는데요. 그리스 악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은 악재에 민감해지는 구조로 미국 시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 부분 회복하기도 했지만 네. 어쨌든 악재에 민감해지는 구조로 서서히 미국 증시가 변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조금 피곤해 보여요, 미국 증시도. 네, 예. 많이 상승을 해서요. 네. 그래서 통상 글로벌 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국내 증시가 저렇게 강한 모습, 지난 수요일처럼 강한 모습을 보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IT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네.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럼 왜 이런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의 통상적인 흐름과 크게 벗어나서 오히려 직전 고점까지, 해외 증시가 급락을 할때 직전 고점까지 돌파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왜 보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적인 측면은 두 가지 입장에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강성 투자자 입장과 약성 투자자 입장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최근에 국내 증시의 주도주, 즉 IT와 자동차에 있어서 강성 투자자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 IT와 자동차의 물량을 잔뜩 매집해 오면서 주가를 잔뜩 올려놨는데, 갑작스럽게 해외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많이 보유한 주식들의 대형주들의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약성 투자자의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매도를 던질 것이 좀 당연한 그런 네. 상황이었고,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해외 증시의 급락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에 주도주들이 자칫하면 5%에서 10%가량 급락하는, 그러면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네.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IT와 자동차를 잔뜩 보유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의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안 좋은 효과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물량을 매도를 하려면 최대한 고가에 비싸게 팔아야 되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던져야 되는데, 거. 그럴 만한 여건이 조성이 안 되니까 오히려 역발상 전략을 구사를 한 거죠. 역발상 전략 혹은 낯설게 하기 전략,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그 약성 투자자를 크게 당황시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날 아침에 뭐 한 2, 3% 빠진 가격에 매도한 그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네. 예. 혹은 그 이 주도주들이 많이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조정을 기다리면서 조정이 나타나면 매수할 거야라고 기다려왔던 투자자들도 매수를 못하는 예 매수를 예.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마음이 좀 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라도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약성 투자자들이 갖게 되죠. 네. 그럼 거기다 대고 이제 그 파는 거군요. 예 매도를 펼치는 전략을 구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가에 굉장히 많은 수량을 던질 수 있을 만한 그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매도하기 아주 좋은 구조로 시장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잠시 LG화학의 그 수급 상황을 보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도 떨어질 수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네, 예. 어제 IT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그 굉장히 많이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네. 있는데요. 지금 4월 28일 날 그 수요일이죠. 4월 28일 날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LG화학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이때 수급 상황을 보면 여기가 4월 28일인데요. 네. 이때 수급 상황을 보면 해외 증시가 2%대 급락, 그것도 뭐 주요 지지 라인을 다 붕괴시키는 2%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급락하자 개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죠. 각각 뭐 한 3만 주, 6만 주 이렇게 매도를 던지는데 네. 이 LG화학은 보신 바와 같이 주가가 그 거의 3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3만 주, 6만 주라는 물량은 그 대단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오히려 그 역발상 전략 혹은 낯설게 하기 전략을 통해서 그 외국인들이 잔뜩 그 쓸어 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그 굉장히 당황을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황해서 혹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자꾸 올라가기만 해서 네. 상상도 못할 만큼 올라가기만 해서 예. 이렇게 당황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재매수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다 대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는 거죠. 네. 보다 많은 물량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보다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수급적 구도가 그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 수급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강성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도하기 아주 좋은 구조가 형성된 시장이다라고 뭐 봐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슈적인 측면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그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10시부터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그 통상 향후 계획과 또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최근에 이 반도체 전공정장비라든가 LCD 부품주들 그리고 뭐 AMOLED의 대표적인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든가 네. 뭐 이런 종목들이 그 적게는 10%에서 최근에 이틀 동안만 적게는 10%에서 크게는 뭐 한 30% 정도 올랐는데요. 네.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는 모두 그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그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뭐 반도체 전공정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혹은 LCD, 혹은 AMOLED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 그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을 미리 좀 선방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적 그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어닝 시즌의 피크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그 컨퍼런스 콜까지는 네. 그 쉽게 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 해외 증시와 크게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기대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모직인데요. 와, 제일모직도 참. 예, 제일모직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4월 달 시장에서는 그 주도 종목군인 IT와 자동차 종목군에서 그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입니다. 네. 이 제일모직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 전자재료 부분, 네. 전자재료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이게 전자재료는 결국에 그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를 해야지만이 좋은 실적을 낼수 네. 있는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모직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 28일 수요일,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급락한 다음 날 개장하는 그 4월 28일 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뭐 기관들도 강성 투자자로 좀 봐야겠는데요. 네. 그 외국인과 기관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LG화학이 신고가를 내니까 제일 모직이 곧바로 따가는 그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LG화학이 그 제일 먼저 10시 40분경 냈고, 네. 이어서 제일 모직이 11시 10분경, 그러니까 한 2, 30분의 간격을 두고 제일 모직이 두 번째로 직전 고점을 곧바로 돌파하는 네. 모습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놀라운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전일 제일 모직이 무려 그 4%가 하락했습니다. 네. 수급적 여건이 아주 좋은 구도로 형성이 되니까 오늘 제일 모직에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단 하루 전부터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더 특히나 저, 빨리. 예, 예. 전일 오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는 한 3%가량 급등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전일 오후 시장에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엄밀하게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까지를 지금 노리고 투자를 하는 그 강성 투자자들의 전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은 더 사는 거는 좀 그렇고 뭐 조금 늦더라도 크게 좀 매물을 맞긴 했지만 지금 팔아야 되겠네요, 빨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뭐 전략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네. 그 IT와 자동차를 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IT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과 이슈적인 측면 그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네. 하면서 단기 상승률이 무려 뭐 제일 모직 같은 경우는 4월 한 달에 30%, LG 이노텍도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예. 뭐 대부분 20, 30% 상승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슈적인 측면과 수급적인 측면 복합적으로 지금 고려를 해볼 때 단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매도 타이밍으로 IT의 경우. IT의 경우 네. 매도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쪽에 IT 쪽에서 그 매도한 강성 투자자들, 즉뭐 외국인들, 기관이든 펀드 매니저라고 봐야겠는데요. 네. 이 강성 투자자들이 절대 현금을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현금 비중은 뭐 펀드당 정말 최대 높아봐야 뭐한15% 정도 되는데 통상 한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절대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디론가는 흘러간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그 어제부터 나타난 시장 변화에 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왠지 자동차 얘기를 하실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네. 이제 자동차입니다. 특히 이제 다 자동차 중에서도 그간 이제 소외됐었던 그 현대모비스나 네. 글로비스 같은 종목들로 좀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그 시장에서 그간 철저하게 소외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소외되면서 상승률이 굉장히 미진했었던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가요. 근데 네. 그러면 이렇게 소외돼서 그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순환매되고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느냐? 네.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한 달째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지금 직전 고점인 1720포인트를 상당히 오래 저항을 맞다가 돌파를 최근에 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시장이 1700포인트도 오기 전에 시장에서 제일 먼저 그 시장보다 약 1개월 먼저 신고가를 형성한 것이 바로 기아차입니다. 자동차 업종에서 2008년도 11월 그 저점 대비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 바로 기아차입니다. 다만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네. 최근에 기아차가 한달 정도 그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쵸. 이 와중에 그 IT의 매기를 좀 이어받으면서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가 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더좀안 가는. 현대차도 뭐 그렇고 이게 더 오르니까 기아차는 이제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건데요. 주도주에 대해서는 좀더
큰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큰 시기장에서 본다면 기아차 같은 종목이 기관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차트를 통해서 기아차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음이 언제나 좀 급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면 곧바로 오르느냐 아마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네. 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기아차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먼저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약 한 4.5배 정도 이렇게 급등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모비스가 많이 올랐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 이 중장기적인 상승률이 채 그 3배에서 3.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태까지는 지난 며칠 동안은 현대모비스가 강세를 더 보여왔지만 이것이 뭐 하루 이틀 더 진행될 수 있지만 이제부터 뭐 수익적인 관점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나 뭐 그 이상을 본다면 네. 기아차가 훨씬 매력적인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뭐 기아차 말고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한 종목은 뭐 기아차와 차트도 약간 비슷한 종목입니다.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그 유럽발 항공 대란의 영향도 있고 해서 그 좀 둔화되는 모습이 최근에 시장에서 보였는데 네, 그 전에 이거,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예. 이 실적 발표도 사실상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이전에 그 주가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단기 이도 재반 이동 평균선들이 돌파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기아차와 대한항공 같은 종목 이 두 종목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목을 두 개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기아차, 대한항공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공실률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데다가 금리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1년 안에 150조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금융회사의 부실로도 전염될 가능성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초저금리 상태가 이어지면서 과잉 유동성으로 자금 흐름이 왜곡이 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시스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이른바 초저금리 폐해론이 본격적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꺼려왔던 한국은행도 이 같은 저수의 폐해론에 동조를 하는 모습인데요. 분위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스의 IMF 행이 조만간 확정이 되되 대대적인 또 추가 긴축이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간의 그리스 지원 조건에 불만을 표시했던 독일마저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현재 돌아선 상황입니다. 어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봄바람이 솔솔 더 강하게 불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3월에 민간 상용직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대비해서 75만 명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올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7.8%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4월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요. 제조업의 업황을 보여주는 DSI가 103을 기록해서 지난달보다 4포인트나 올랐다고 하는데 방심할 수 없는 것은요. 국제 원자재 값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에 있는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주택 경기 심체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신률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1년 안에 상업용 부동산 전체 대출금의 4분의 3에 달하는 150조 원의 대출금이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금융회사의 부실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은행도 이 같은 사랑을 우려한 듯 29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상업용 부동산 부문을 특정하면서 2010년 중 오피스 빌딩 등의 신규 공급이 늘어나서 사무실의 공실률 상승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대출 만기에 단기화 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지난 2008년 3.1%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요 부진과 2007년에 대규모 공급의 부작용이 겹치며 지난해 7.5%로 수직 상승했는데요. 100개의 사무실 가운데 7개 이상이 빈 사무실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는 1년 사이에 무려 2배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홍순만 신영에셋 이사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오피스에서는 공실률이 무려 20% 가까이 되는 곳도 있다면서 공실률이 올라가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감정가 대비 반토막이 난 상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사무실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 2.1%에서 하반기에는 1.1%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는데요. 네. 공실률이 올라가면서 당장 금융에서의 건전성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사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204조 4천억 원으로 전체 화폐 대출금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의 비중은 무려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3배 이상 많은 수치인데요. 네. 사업용 부동산 연체율도 1.0%로 전체 원화 대출금의 평균 연체율인 0.7%보다 높고 주택담보대출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담보인정 비율이 낮게 설정돼 건전성 측면에서는 사업용 부동담보대출이 아직 건전하고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네. 공실률이 올라가면 언제든지 연체율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분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업용 부동산,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에 새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텅텅 비어있는 공실률이 커지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던 은행권까지 부실로 전락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관계자는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부실 가능성이 현재 어느 정도이고 그에 앞서서 은행권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를 어느 정도 떠안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현재 상업용 부동산의 은행권 담보대출 규모는 204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인 233조 원과 맞먹는 수치인데요. 아직까지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고 담보인정 비율도 평균 50% 이하여서 걱정스러운 아니라는 게 한과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1년 내에 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은 1.0%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인 8.7%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대출 만기가 매우 짧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2% 이상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경우 만기 연장은 어렵지 않겠지만 이자 부담이 큰 문제인데요. 연장 시 높아지는 금리는 대출자에게 직격탄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로 대출한 주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과 가게들이 많은데요.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가와 공정의 비율이 2009년 말 기준으로 각각 31%와 27%로 전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대규모 쇼핑센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린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LTV가 또 50% 이하여서 금융권 부실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분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분석들도 많은데요. 네. 한 전문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 주관적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담보 인정 비율이 하락하면서 일부 대출 상환 압력이 들어오고 중소기업 및 가계 부담 증가도로 이어져 금융권의 부실까지 이어지는 연쇄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연체율도 낮고 담보 인정 비율 LTV도 평균 50% 이하여서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이에 만만치 않게 대출 만기도 짧고 또한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여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대 최저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재미있는 것은 한은의 움직임도 일단 조금 폐해 쪽을 걱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를 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2%의 최저금리 상태가 이어지면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자금 흐름이 왜곡이 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 시스템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최저금리의 폐해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이 같은 우려에 금리 인상 꺼리던 한국은행도 서서히 폐해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금리 인상의 시기상조라는 말을 입장을 나타냈지만 최저금리가 잉태한 부작용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서 금리 인상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의 단기 자금,
그러니까 수신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755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단기 수신은 만기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과 회전식예금, 수시 입출금식예금, 양도소득 예금증서, 머니마켓 펀드, 단기 채권형 펀드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네. 특히 시중에 적정 유동성을 나타내는 머니갭률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머니갭률은 지난해 말 4.3%로 지난 2008년 1월에 2.1%에 비해 2배 넘고 있습니다. 머니갭률이란 장기 균형 통화량과 실제 통화량의 격차를 표시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시중에 필요한 이른바 적정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한은 이날 내놓은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시중 유동성이 이처럼 과잉해소 취재되는 상황에서 저금리 상태 지속됨에 따라 자금 흐름이 특정 부문으로 집중될 경우 금융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한은 쪽은 기준금리 올려도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는 또 보니까 금융연구원에서도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를 좀 주문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이에 대한 초저금리 상태 어떤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조금 불거지고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유럽 쪽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의 IMF행 지금 구제금융 받는 것이 거의 임박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의 국제통화기금 IMF행이 확정돼 대대적인 추가 긴축이 불가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긴축 정책을 기본적으로 요구받게 되고 되는데요. 이는 그간 그리스 지원 조건에 약간 유보적이었던 독일이 재정적 입장을 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 등은 그리스 정부가 IMF 및 EU와 벌이고 있는 구제금융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리스 노동총연맹 위원장은 자금 지원 패키지에 담긴 재정 긴축 조치들에 대한 공식 발표가 아마 30일에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그리스 재무부가 자금 지원 협상이 끝나는 대로 추가 긴축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협상이 막판에 이르렀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다룬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혀서 독일이 지원 결정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했습니다. 네. 자, 그리스 총리가 또 한 얘기를 보니까 간밤에 그리스 지원 방안이 곧 마무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끌어오면 좋지만 그만큼 또 긴축을 단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 내부 사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제 또 고용 관련 지표가 하나 나왔죠? 네, 얼음부터 고용 시장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 웃도는 7.8%를 기록한 상태에서 경기 회복의 가장 큰 변수인 고용이 늘어나면서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29일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보고서를 내고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부문의 사용직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75만 2천 명이나 증가했다면서 이는 경기 회복의 훈풍이 고용시장에까지 본격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증가한 상용직 취업자 가운데 3분의 2가 40에서 50대의 연령층이라면서 네.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었던 가장들이 점차 가장과 기업에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용직 취업자 중에 60%가 넘는 것이 40대의 안정적인 그런 취업이 또한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고용시장에만 훈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제조업 부문의 체감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죠? 네,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2,4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발표한 4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을 의미하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는 10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오른 것으로 분기마다 매년 발표되던 2002년 2사분기 114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는데요. 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 업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BSI도 107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올라 2002년 4사분기 111을 기록한 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조업 업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고용시장에 봄바람이 조금 더 강하게 불어준다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00포인트 이상 122포인트나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만만치 않게 1%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유럽도 뉴욕 증시 따라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무엇보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한풀 꺾였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이 그리스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고요. 무엇보다 뉴욕 증시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고용지표를 비롯한 지표, 실적과 지표 쌍끌이에다가 그리스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뉴욕은 급등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이제 확정치가 발표되는 날인데 아주 커다란 변수를 맞고 있지만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우리 증시 얘기는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